이제 돈 받아달라고 위임을 한 거니까 3억만 가져와. 내 XXX 수업실 통화했잖아. 그냥 아무 말도 말고 돈만 가져와. 내 새끼. 아무 말도 말고? 그럼 내 돈 해줘. 아, 가지고 와.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. 얘 지금 잡아낼 거 많이 해놨어, 이제. 아니, 그 뭐 양재택이도 나오고 뭐 뭣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 얘기 저 했다고더라고. 양재택이고 뭐 어찌 여행 가고 뭐 했다는 것도 아주 그냥 추접해 죽겠다니까. 우리 윤주검 의원님 이거 저기 뭐야 저기 법무부 장관까지 해야 하고 대통령까지 해야 되는데. 응? 아유, 아니 그러면 정재택이 때문에 안 될 상 몰라?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이제 찾아냈었다. 저놈들 뭐를? 죽일 거를. 어? 저놈들 죽일 거를. 저놈들이 낸 서류에서 딱 찾아놨어. 이제는 이제 저놈들 꼼짝 못해. 근데 그런 거를 김 원장하고 상의해서 하면 안 돼? 아이, 김 원장이 뭐 상의해서 하면 김 원장이 그래도 더 낫잖아.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기본적으로 이영지기를 이겨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지. 이영지기 자식이 1000% 이긴대. 우리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고 목사거든요. 목사예요. 그 저기 저 X교회 목사인데 부장판사 출신이 내 거 목사인데 내가 거기 장로로 가 있잖아. 그 양반이 다 찾아가지고 다 저기에서 이런 나쁜 놈들은 자기는 돈 안 받고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 건을 지금 7건을 해주고 있어. 돈 안 받고. 아유, 그러면 언제 한번 내가 김 원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좀 만날래?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잖아. 아니 회장님은 같이 해가지고 했다는데. 뭘 같이 해? 했다 그러는데 뭐 그래요? 아니 뭘 같이 해? 같이 해가지고 대표이사 빼고 다 그렇게 했다는데. 내가 뭘 같이 해? 내가 뭘 같이 해? 내가 왜 같이 해? 아니 그리고 왜 주식을 그 양반한테 줍니까? 내가 주식을 팔았습니까? 아니 주식은 그럼 내가 뺏기는 거 아닙니까? 돈 안 받고. 아니 돈 받아주라고. 돈 당신 내가 돈 받. 아니 그래 좋아. 그러면 노회장이 그거 해서 나를 내가 수차에 회장님한테 저기 제 말씀 좀 들어봐요. 회장님하고 나하고는 진짜 좋은 관계였어요.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금 X가 김충식이하고 붙어가지고 나한테 고소장 넣고 진정서 넣고 나 구속시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. 거기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최 회장님이고 뭐고 나 길길로 나 가야겠다.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저는 이제 끝난 인생이지 않습니까? 지금 내가 뭐 이제 뭐고 살겠어요? 나이 70 다 돼가지고 저는 아무 필요 없어요. 저 감정도 없고 제 주식하고 대표이사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.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돈 3억 가져오라 그랬잖아. 내가 싹 돈 3억 가져오라 그랬잖아. 내가 싹